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돈이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시나요? 전 솔직히 죽을 때까지 집살 생각 못 하는 건데? 제가 봐둔 데가 있었는데, 집도 아니에요. 그냥 오피스텔 한 칸을 제가 사고 싶었는데, 9억 7천만 원인데, 그게 8평이었어요.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은, 제 동생 친구들은 이제 딱히? 집은 중요하지 않다. 그냥 우리는 매달 렌트값을 낼 정도의 경제력만 갖추고 노후를 준비하자가 저희 요즘 트렌드예요. 아무나 못 사죠, 사실은.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집을 살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았을 경우, 그리고 모아서 본인의 스스로가 아니 뭐 은행의 힘을 좀 빌려서 대출을 받는다든가, 아니면 부모님이 정말 좀 돈이 많으셔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좀 도움을 주신다든가, 이렇게 좀 가능하지. 사실 일반 직장인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내가 내돈 모아서 순순히 내 돈을 다 박아서 서울에 집 산다, 이거는 아마 평생에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.